카사딘 해야지. 미드케인 한판 해드렸습니다. 어? 아니 카사딘을 뺏기는 일이 있다고? 이거 진짜 미드케인 각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키를 못 따도 반방 성장하면 케인이 나쁘지 않단 마인드거든요? 케인으로 와자. 파이팅. 야, 나 카사딘을 뺏겨보고 이런 일이 다 있네. 솔직히 키를 못 따도 무난하게 다른 킨 되면 나쁘지 않단 마인드거든요. 동성장이면 케인이 더 좋은 것 같아, 카사딘보다. 탑으로 갔을 때 상대 탑이랑 동성장을 못해서 그렇지. 뭐 카사딘 상대로는 동성장 괜찮으니까. 네? 이거 두 번째 웨이브까지 밀어넣고 정글 한번 괴롭히죠. 이걸 뺏겨? 에반데? 아. 아, 첫 판이라. 첫 판은 이럴 수도 있다, 그쵸? 어, 바텀까지 비상. 힐 났다리. 이에고가 살짝 괴물이 되는 느낌인데요? 이거 어떡함? 스카너까지 와줘야 뭐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우리 둘끼리 가볼까? 아, 좀 아깝네. 노플인데, 이 녀석? 와, 진짜 아깝다. 너무 에반데? 이런 초 비상인데요? 애매한데 이건? 잡았다. 어우, 다행이다. 이거는 좋네요, 제압골드. 다르킨 되면 밸류가 높아져서. 어, 좋아요. 카사딘도 갔네. 어, 노플이라서 살만하다. 나 이거 밀게. 스카너 던져주고 이거나 먹자. 독한 먹었으니까 이득이란 마인드. 기회가 오니까 빠집시다. 합가면 뭐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트록서도 살짝 무리한 느낌이죠? 실컷 맞게 될 거다. 좋아요. 다르킨까지 되지 않았나 이러면? 이득 많이 봤죠? 됐다리 됐다리. 케인의 시대 열렸다리. 어? 뭐 하세요? 난 몰라. 어, 진짜 카운터 같은데? 어, 바텀 좋아요. 케인 가는 중. 얘 지는 구간이 없음, 케인이. 반반 간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가버려. 좋아요. 그렇죠. 상대도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어? 전령 줘야 되나? 주는 느낌인 것 같죠? 답이?
괜찮긴 한데요, 이거는? 좋아요. 아, 비고까지. 야, 근데 왜 스카너가 다 먹냐? 야, 하필 스카너가 다 먹는다고? 나 잡기 좀 어렵지 않나? 그냥 밀죠. 반중. 적을 처치했습니다. 한타 그림은 괜찮은데? 좋죠. 이런 건 좀 안 좋은데? 봐요. 가버려. 너도 가버려. 아, 좋았습니다. 이게 AD 카사딘이거든. 무라마나까지 완성. 뭔 근천사예요. 카사딘은 무라마나지. 에라, 모르겠다. 힐 있나요? 없네요.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카사딘 안 좋아 보이냐?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좋아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게임이 어네 터지는 듯한. 케인도 가는 중. 으치. 아, 맛있다. 네. GG. 아, 이렇게 끝이 나네요. 좀 던지긴 했지만 뭐 결과만 이겼으면 됐지. 햄을 뭘 가져 여기서? 카사딘이 좋아하는 주문 포식자 그냥 가버리기. 한타 열리면 헬퍼 씁시다. 바로 텔포. 그치, 수고하세요. 봐요. 상대가 진짜 최대로 좋게 싸운 거거든요, 이게? 네. 가버려. 야, 진짜 안 좋다, 카사딘. 저거 챔프 왜 함? 저 챔프 왜 함? 아니, 초반도 약하고 후반도 약할 거면 왜 함? 설마 저런 챔프에 장인이진 않겠죠? 아이, 그런 사람 없죠. 누가 저 똥챔을 몇백 판씩 해. 그런 사람 없지. 한타 열 것 같은데? 내가 없어도 되나? 없어도 되네. 어, 간주. 어, 맛있다. 이 케인이지. 어? 제압되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승리. 스카너가 아까 미드 갱킹 한번 잘 와줘가지고 좀 풀렸다, 그쵸? 아. 네. 미드 레렉톤인가? 저 맞은 거 보니까? 지금 계속 뭔가 클라이언트 소리 나지 않아요? 잠깐씩? 클라이언트 소리가 나는데? 클라이언트 끄면 놀도 튕기나요? 클라이언트 끄고 싶은데? 소리가 계속 나. 좀 이따 꺼야겠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끄죠? 어? 와, 다행이다. 안 죽었어. 쭈. 라인도 막 나쁘진 않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텔포가 공짜로 나와가지고 좀 안 좋네. 좀 어떻게 살려주지? 못 살려줄 듯함.
이렐리아 오겠는데? 아, 좀 아쉬운데? 으차, 분위기 안 좋으니까 유토를 한번. 잡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으차. 휴. 큰일 날 뻔. 공이 있구나. 없는 줄 알았네. 어, 좋네요 이거는. 어시스트 달다. 라인 한번 쭉 밀고 갑시다. 벌써 다르킨이야? 가능한가? 답이요. 페니리가 나버렸네. 아쉬운데?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답이요. 야, 바텀 진짜 파밍만 하다 게임 지겠네? 탑 정글에서 11데스가 나왔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고 있다. 왜 이거 왔지? 봐요. 괜찮아. 060이나 070이나 비슷해. 베이스는 더 죽어도 된다. 아쉽다. 아쉽다, 시바나야. 이걸 맞으면 어떡함. 어, 좋아요, 이런 거. 벌써 좀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아, 큰일 났다. 드리븐도 죽어버림. 이러면 초 비상인데. 네. 야, 14분에 둘이서 15데스라면 어떡해. 야, 이러면 못 이기잖아. 어질어질하네. 어? 괜찮은데? 이렐리아 잡아주면? 무조건 잡아야 되지 않을. 아. 케인 위쪽. 나 이거 살 수 있나? 나오는데요? 와, 이게 맞아? 야, 버려 버려. 불광도 전략. 어, 좋아요. 오히려 좋아. 시바나를 주고 케인을 잡는 대 이득이죠 이러면. 사이드 계속 가죠 그냥. 그럼 가야 될 것 같은데? 와요. 오, 맛있는데 이거? 야, 이거 근데 괴물 아니야? 얘는? 와, 까비. 이게 전멸이 있네? 진짜 아깝다. 이즈 노플. 그래도 이 정도 교환이면 나쁘진 않죠? 저도 제아콜도 먹어가지고. 이번 게임 승리팀 맞추기 10,000원. 아, 승리팀 맞추기 10,000원. 아, 10,000원 감사합니다. 휘잉. 휘잉. 이모링. 승리팀, 저희 팀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상대팀으로 할게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안 나쁘지 않을까? 상대팀 예측하겠습니다.
와, 이걸 뺏어? 잠깐만. 야, 우리 빠지자. 저희 팀으로 해도 될까요?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은데요? 이를 잡았죠, 이러면? 아니, 못 잡았나? 몰라. 어, 좋아요. 한 번 또 먹었죠? 누구 오나? 안 와요. 가버려. 나도 가버려. 야, 이거 CC 지옥이다. 플리즈가 안 와. 헬멧 가야 돼. 연계가 너무 완벽하게 돼가지고 플리즈가 안 돼. 어? 와, 다행이다. 곧. 어, 좋은데요? 드레이븐이 콜옵션? 오. 아. 네.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한방 했어. 다음에 잘 싸워 봅시다. 어, 좋아요. 오히려 잡았는데? 바론 가면 되겠다. 이즈 오는 거 노려볼게요, 저는. 좋습니다. 와, 다행이다. 와요. 야, 이게 한타지. 아, 좋았습니다. 굿. 지송. 아, 하지 말걸.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막다가 좀 큰일 날 것 같아. 네. 끌고 오긴 했는데요. 어, 좋아요. 좋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아,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거든. 좋아했습니다. 이제 서린이 나오겠죠? 끝난 걸 직감했으니까. 안 나오나? 야, 이걸 서린 안 치네. 독하다, 독해. 야, 뭐 어떻게 막으려고. 네. 뭐냐? 아, 수고했습니다. 이제 미션은 실패하셨지만 승리 수당입니다. 아, 뭐야? 아, FD 스틱님, 아, 3만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감사. 압도적. 펑이오. 제 기준 가장 노잼맵. 나 펑이오만큼 재미없는 걸 못 봤어. 가사린 머리에 오리발은 뭔가요? 왕관입니다. 아, 이 맵 좀 노잼이라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장난은 여기까지. 두 번째 판부터는 배팅 들어갑니다. 소신 발언 진짜 개 못하시네요, 선생님. 네. 1등. 1등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네. 뭐야. 어? 아, 오른쪽으로 갈거 그랬나? 저기도 뚫려있을 텐데. 어?
어어어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 비상. 소비상 소비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앞에 사람 너무 많아. 안돼 안되긴 뭐가 안돼. 아 좋습니다. 자 가볼까요? 어? 뭐야 벌써부터 꼬리잡게 나왔나고? 아 이거 좀 변수인데? 제가 이거 지키는 건 이제 좀 잘하거든요? 처음에 갖고 있으면 좋아요. 오케이 제가 이걸 어떻게 지키면 되냐. 몰라. 온다. 자 이렇게 사람이 붙었을 때 달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게 포인트. 어? 어? 오케이. 뱅글뱅글 돌다가, 어어어? 아. 어, 비상. 인코스로 돌아서. 오케이. 어! 안 돼! 아, 네, 성공. 아, 좋았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어? 이거 그 전략 다시 한번 가보자. 보호파식 전략 다시 가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집중해 집중. 기회 기회. 이건 기회다. 1등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 비상. 이렇게 된 거 여길 막아. 여길 막고 저기도 막아. 에이, 큰일 났다.